어느 순간 우리 사이는 갈등의 임계점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도 전에 의견이 같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해버린 대국의 상태까지 온듯해서 우려해서 위험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계획의 대상이 정치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틈바구니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만 힘들 뿐이죠. 배짱이 20번지는 뭐 정치를 다루는 어떤 그런 콘텐츠는 아니니까요. 각설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꼰대 말입니다. 꼰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감정 코인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감정 통제와 공감 기능을 수행하는 전두엽이 가장 늦게 완성되는데 25세까지 발달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늦게까지 발달하는 이 부위가 가장 먼저 노화된다고 합니다. 적극 소통하고 공감한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조언은 꼰대질이라고 비하하진 않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요. 원하지 않으면 조언하지 말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조언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